당신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느냐. 성공은 이걸로 갈립니다.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진짠가? 오늘 이야기는 돈에 딱히 관심 없는 분들, 돈을 제대로 갈망한 적 없었던 분들, 그리고 행복과 돈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듣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일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규모의 재정 상태, 지금으로선 당연히 쉽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과는 사이즈가 다른 재정 상태를 원했거나 원한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할 거고요. 론 무어의 부의 속성, 그 하이라이트를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수 있으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아파도 참고, 약한 척하지 말고, 무턱대고 많이 하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래선 안 된다.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간은 돈이고, 돈은 시간이다. 돈과 시간은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명쾌해진다. 현재 우리는 어떤가? 돈을 위해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위해 돈을 죽인다. 이렇게 하면 돈과 시간은 정작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남아있지 않는다. 이들의 사이를 붙여놓는 방법이 없을까? 시간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절한 시간 투자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확인해보자. 가시적 결과, 부를 가져다 주기 힘든 일들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서 내 정신력과 에너지를 쏟는, 그렇다고 지금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용기는 없어 전전긍긍하는, 소위 엄한 희생을 하고 있진 않은가? 가령 3년에서 5년마다 승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임금이 2배 오르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게 분명한 그곳에 지금 속해 있는가? 물론 그래도 괜찮다. 그 속도에 스스로 전혀 개의치 않으며 답답함을 느끼지도 않고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건 진짜로 멋진 일이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막막함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잘 들어주길 바란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가치 제공자가 아닌 시간 제공자로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군가의 직원이 된다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일반 직원, 시간 제공자가 아니라 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스스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 내의 사내 기업가, 즉 가치 제공자일 수도 있다. 그 구분법은 사실 간단하다. 일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가치를 주고 받는다면 가치 제공자이고,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냥 시간 제공자인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 제공자에서 가치 제공자로 넘어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 최소한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의 적정한 시간당 임금이 그 선을 넘어야 시간 제공자로서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시간 제공자로서 발생하는 여타 억울한 비용들이 상쇄되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다음 임금 인상 때 당신이 시간당 버는 돈이 지금의 시간당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즉 당신이 시간당 제공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을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당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한 은퇴도 착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언제라도 사전 경고 없이 퇴직연금 액수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단 하나의 규제를 변화시켜서 당신이 지금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일하면 더 부유해지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인생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지 모른다. 인생에서 돈과 관련해 세 단계가 있다. 돈에 대해 배우는 단계, 돈을 버는 단계, 그리고 돈을 갈망하는 단계다. 그런데 돈에 대해 배우는 첫 단계부터 잘못 배웠기에 우리는 그 다음 돈을 버는 단계로 잘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꾸자.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단계, 돈을 버는 단계, 돈을 불려서 잘 쓰는 단계, 부를 쌓는 단계들이 있다. 처음, 일단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땐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는 건 당신에게 추진력이라는 걸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조금 이상해진다. 더 큰 문제 해결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맨 처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데 처음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더 밀어붙일수록 결과가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힘들어가며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면서도 부를 늘리는 시간 관리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시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말하고자 한다. 1. 소비된 시간. 2. 투자된 시간. 3. 레버리지된 시간. 소비된 시간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 시간을 의미한다. 만약 경상소득, 그러니까 월급과 같이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판단하기에 영양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용만 당한다고 느껴지면 그 시간 역시 소비된 시간이다. 투자된 시간. 투자된 시간은 당신이 뭔가를 완료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입을 가져오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 이 시간은 장시간 혹은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레버리지된 시간. 레버리지된 시간은 투자된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이다. 사업이나 자산을 쌓는 일을 100% 외주로 주더라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당신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레버리지된 시간이 준 결과다. 임금은 주로 소비된 시간에서 나온다. 소득은 배당금, 그림, 저작권 사용료처럼 투자된 시간과 레버리지된 시간에서 나온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당연히 시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엄격하고 무자비하고 원칙적으로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고 레버리지 효과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스스로 늘 이 질문을 해보라. 이 일이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최고의 수익을 올려주나? 이런 질문을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질감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라. 이런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으로 하여금 시간은 최소한으로 투자하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주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건 간단하다. 당신이 시간당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나는 이를 소득 창출 가치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자. 이 소득 창출 가치는 근로시간당 당신의 가치를 말한다. 시간당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어떤 일을 직접 하면 좋고 어떤 일은 돈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좋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당신이 매주 일하는 총 시간을 합산하라. 여기에는 시간제나 정규직으로 하는 모든 일, 자산을 불리고 돈을 버는데 당신이 쓰고 있는 모든 시간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당신은 하루에 약 11시간씩 일주일에 55시간 일했다고 가정해보자. 일주일 안에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제대로 계산하거나 혹은 대충이라도 따져보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월 소득을 4.3으로 나눠서 주당 소득을 계산하면 된다. 급여, 배당금, 이자, 그리고 부동산 소득 등 당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시켜라. 즉, 모든 소득을 더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일주일에 15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 일주일치 소득 총액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소득 창출 가치는 150만 원 나누기 55시간, 즉 시간당 약 2만 7천 원이 된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이 계산 결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제 당신은 시간당 2만 7천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도 좋다. 하지만 그 이하의 일들은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면 당연히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득 창출 가치는 감소한다. 사람들이 장시간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당 가치보다 낮은 일을 레버리지하며 점점 부자가 되어간다. 즉, 돈을 주고 위탁을 준 다음 자기는 그 시간에 자신의 시간당 가치를 더 올리는 일에 쓰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득이 확실히 보장된 기술을 배우거나 인맥을 관리하는 것도 시간당 가치를 올리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시간당 얼마로 정확히 딱 환산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부의 감각이다. 감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희미하게라도 어떤 일을 레버리지해야 할지 감이 올 것이고 아직 그 감각이 없다면 헤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 감각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델을 믿고 지금부터 당신 스스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습은 굉장히 쉽다. 소득 창출 가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려주거나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이 직접 하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소득 창출 가치는 쑥쑥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소득 창출 가치보다 적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모든 일을 레버리지하거나 위탁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은 균열이 당신을 점점 더 돈에 대해 걱정하는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태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일상, 즉 당신의 모든 시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내 시간당 가치보다 높은 일인가, 낮은 일인가, 혹은 동등한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과 재정 상황은 영원히 바뀐다. 자, 당신이 하루 중 끝마쳐야 할 일이 7가지 정도라고 해보자. 이 중 4개는 맡기고 3가지만 직접 한다면 시간당 가치에 따라 당신은 어떤 걸 레버리지 할 수 있는가? 이것의 경계는 없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장 외부에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당신이 맡긴 어떤 일도 끝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레버리지한 일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끝날 때까지 관리하거나 지도해야 한다. 이 두 단계를 모두 끝내고 나면 이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외주를 통해 아낀 당신의 몇 시간은 당신이 직접 할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혜택을 선사한다. 당신은 어쩌면 세 가지 일을 온전히 외주를 주고 두 가지 일은 관리만 하고 사실상 나머지 두 가지 일만 직접 처리하면 될지도 모른다. 자, 이제 사실상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들, 즉 당신의 시간당 가치보다 훨씬 높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 당신은 7가지 일을 7시간을 써서 했을 때보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2배 이상의 결과를 얻는 기쁨을 기어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아는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과 계속 같은 인생을 산다. 시간과 돈이 둘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 지갑 사정은 비슷하나 시간 면에서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돈과 시간 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로소 부의 정점에 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라. 당신이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